중복인 오늘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올 여름 들어 가장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6도, 고향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사실상 올 여름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소나기 소식도 없이 말 그대로 푹푹 찌는 가마솥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26도, 대구는 2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6도, 원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해 이어지니까요.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